Times. 네, 59년 레스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59년 레스폴입니다. 그 다음 시간도 59년 레스폴입니다. 그 다음 시간도 59년 레스폴입니다. 599599입니다. 네, 네. 459 시리즈. 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릴라 그래요. 네, 네. 이게 뭐 어차피 저희가 이 정도 가격대는 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뭐 여러분들에게 또 그 59 지옥을 또 선사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뭐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번 올라오면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까지 59와는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뺀뺀입니다. 뺀뺀이. 네. 이게 익스트림 새거, 익스트림 새거, 기앙 글로스. 예.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 가격대에서 대부분 할 때는 다 VOS 파티나 피니쉬 아니면은 뭐 라이트, 뭐 그렇죠. 랠리, 뭐 헤비 랠리, 클로셋, 네. 뭐. 좀 뭐라도 좀 걸레 자국이라도 네. 좀 있는 거 조금이라도 있는 거 글로스라도 워시드 네. 글로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강 새거 익스트림 새거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이게 저희가 59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것도 너무 빡세고 네. 쭉쭉쭉 그냥 한 줄평 한 줄평 점수만 갈게요. 네. 2021년에 처음으로 했었던 스쿼드가 78점 나왔고요. 최고급 등심으로 만든 빙수 이 시원한 사운드라는 얘기죠. 뚜러뻥 게인 77.5 오 굿 오늘도 굿. 구간이 명관 뭐 이런 한 줄 평들을 받았었네요. 뭐 80점 킵 카멘 겟 59 594 5945 5940쇼 한 줄 평들이 다 뭐 할 게 없 줄 게 네. 없어요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싼 게 나왔었는데 이때 헤비 에이지드 네. 거의 1200 가까이 했었던 거 이게 83.5 왜냐면 디자인이 19.19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머피의 법칙 네. 탑 머피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머피 처음 보면서 네. 와 진짜 멋있다 했을 때 그리고 뭐 79.5 홀리 그레일 성배 비프 부르기뇽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난다. 맛있겠다. 네 그리고 81.5 2059년 까지 살아보겠습니다. 네. 그때 나오겠죠? 네. 저는 뭐 네. 레스 폴 피닉스. 아, 레스 폴 피닉스. 네, 폴 피닉스는 이제 그 철권 캐릭터죠. 네. 시원한 분권 사운드라고 저희가 분권 사운드. 얘기를 했었던. 뭐 81점. 59가 정답이다. 라이트부터 합시다. 울트라 라이트 하지 말라고. 울트라 라이트 너무 티 안 난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헤비지드 1400짜리가 이제 나왔네요. 83점. 이땐 디자인 1920 나왔습니다. 기타로 말을 타자. 외관은 렐릭, 사운드는 리마스터. 그 다음에 울트라 라이트에이지드 이게 79점. 여름철 끝자락 해변 올인원. 그리고 또 79점. 이것도 역시 라이트에이지드였고요. 도시단풍 로얄 젤리 톤이 쫄깃쫄깃하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티버스트 라이트에이지드가 1100이었는데 79점. 수도권 외곽단풍 체리온탑. 그 다음에 티버스트 라이트에이지드 1200, 79.5 최고급 쫀득이, 쫀득이. 최첨단 오프사이드 랠리 난리 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23 머피랩부터 예. 울트라 헤비에이지드가 1600으로 갑니다. 디로리. 근데 가성비가 99 나왔는데도 총점이 81이에요 야. 진짜 높긴 높죠. 예. 디자인이 뭐 워낙 잘 나오니까 예. PS 하지만 그러니까 머피랩 뭐 있어? 이랬는데 한줄평 하지만 뭐가 있다? 있다? 네. Far Beyond the AI 네. 헤비에이지드 그냥 헤비에이지드가 한 1400 정도 돼요. 네, 79.5 네. 과대평가해도 됩니다. 전설의 차 완빙차 기억나시죠? 네. 슬로우 아이스드 티 완빙차. 그리고 그린 레몬 페이드 헤비에이지드가 1400 이거 79점이었고요 머피랩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있다. 저는 스파클링 게인 하이가 짱짱하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했었던 골든 파피 버스트 나 같으면 이거 산다. 골든 파피 슈퍼 해피 80점 그리고 최근에 그냥 리이슈 1000만원 언더 오랜만이었는데 77.5 기초 체력이 좋은 기타 기족기, 기족기. 놀 땐 노는 기타 놀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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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최근에 8월까지 진짜 지겹도록 했습니다. 지겹도록 근데 오늘 4대가 더 추가가 돼요. 5999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943만원 뭔가 그런 피니쉬에 특수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렴한 편입니다. 참 웃기죠. 기타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제일 비싸 보일 텐데 그렇대요. 나머지는 다 막 난리가 나 있고 예. 그런데 기타에서는 그게 더 비싼 거라는 거 참 예.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새 거네. 아무튼 뭐 그런 데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새 거 사서 망치는 재미. 어 그렇죠.
뭐 랠리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진짜 예. 평생을 걸쳐서. 그래서 내가 뭐 1,600만 원 주고 헤비에이지들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진짜 3,40년 쳐갖고 헤비에이지 되면 그거만한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최고죠. 최고죠. 예. 그래서 아예 익스트림 세거이스부터 시작하는 것도 평생 동안 기타를 치실 생각이라면 그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되실 줄 알고 선생님도 요새 원래 저기 그 헤어스타일을 계속 그 헤비에이지드로 하고 계셨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글로스로 딱. 네, 글로스로 딱 블랙탑으로 바꿔오셨어요. 오늘 또 티도 블랙 티셔츠 블랙탑 네, 레스폴. 블랙, 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선생님도 글로스 네, 기타도 글로스. 글로스. 네. 김 글로스 병호와 네. 오구 글로스 레스폴로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넘버는 932577 모델이고요. 943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 무게는 3.76. 지금 보면은 오구들이 뭐 4kg가 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조금, 무게의 네. 범주에 있습니다. 3.76. 근데 그 개 중에도 가벼운 편인 게 3.8, 3.9가 대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3.7대니까 조금 나아요. 네. 4 넘는 것도 있긴 있네요. 네, 두께는 48에 51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0mm.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하이드 글로피시고요.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임 넥에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나일론 네, 스트링은 010 게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42.85mm 나일론 너트고요.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히스트링 미디엄 전보 프렛입니다. 커스텀 바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시오미터 페이퍼 인 오일 캐퍼스 슈터에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간 모델이에요. ABR1 니켈 플레이티드 브라스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달려 있고요. 그린 레몬 페이드입니다. 뭐 컬러라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이 그린 레몬 페이드, 다음 시간에 체리티 버스트, 그리고 팩토리 버스트 공장 폭발. 네. 네. 마지막에 킨드레드 버스트까지 이렇게 네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운드를 볼게요. 어유. 밴드에다 꽂았는데 이게 웅장하네요. 와, 리어 픽업이고요. 이게 시약 시각이 예. 저는 이 청각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리가 반질반질한 것 같아요? 똥글똥글하고 새거 소리 나 새거 소리. 진짜 소리가 길이 글로스예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소리가 글로스야. 맞죠? 예. 땡글땡글한 그런 거 그런 기분 탓 아닌 것 같아. 좋겠죠. 마샬로 바꿨는데 자 프론트 픽업 리어 픽업 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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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리스트
좋네요. 이 그 느낌이 있네요. 그 있잖아요. 그 길은 좀 덜 들어있지만 왜 새 차 사면은 아 그 새 차 길들이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RPM 잘 맞춰가지고 예, 그런 잘... 느낌. 그런 또 새 차 시승하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아, 클린톤도 괜찮네요. 어 오히려 똘망똘망하고 아, 길이 이, 좀 덜 든 느낌이니까 이, 클린톤이 탱글탱글해. 탱글해. 그거 좋네요. 좋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항상 길이 들 대로 든 느낌의 그런 디자인과 예. 사운드에 좀 익숙해져 있다가 오랜만에 새 거 보니까 또 새 거 느낌이 있네요. 마샬 풀게이 야 기가 막히다. 좋습니다. 그로스를 사서 길들이는 것이 제일 올바른 일인 것 같아요. 1600을 주느니 1600을 주느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새 거 보니까 또 새 거 어, 약간 꽂히네요. 꽂히네요 이게 참. 아 좋아요. 네. 그럼 바로 좋습니다. 아, 땡땡한 사운드. 아... 자 이렇게 진짜 처음으로 해본 그냥 생 글로스였는데요. 네, 또 지금까지의 그런 아주 랠리기 들어갈 대로 들어간 기타도 당연히 매력이 아, 있습니다만 네, 요 또 새거 감성이 또 분명히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다른 느낌의 매력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표현드릴게요. 핫 레몬 드리겠습니다. 햇 레몬, 네. 햇살 같은 햇 레몬.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길들이는 재미가 있는 기타 길재기. 괜찮아. 길재기 들어. 재미는 이겼어 이거. 아 재미가 있어요. 10년만 치면 이거 진짜 멋있는 소리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목표를 잡는 거죠. 네. 내가 열심히 쳐야 10년 치면 라이트 에이지드가 됩니다. 된다. 네. 네. 20년을 치면 헤비 에이지드, 네. 30년 치면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이렇게 해서 30년 목표로 치고 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 치실 때 그 옷장에 있는 옷들 종류별로 다 입으면서 치셔야 됩니다. 네, 면티만 입고 치면 잘 안 상해. 네, 정장도 입고 네, 뭐 빼빠로 된 옷도 입고 작업복도 버클 네. 막 주렁주렁 달고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시사철 옷을 다 갈아입으면서 30년 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베이비 파우더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칠하시면 여기 때가 쫙 끼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디다 네. 내가 한 달 동안 좀 연습을 좀 많이 못 해가지고 아 이번 달에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다 그럼 목장갑 이태리 타올 네 그런 걸로 막 이런 걸로 이제 하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그 막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시고 네, 이런 거는 편법이고 연주에 그래도 범주 내에서 네. 30년 목표로 그걸 하느냐 1600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의 선택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자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새거 감상 보셨고요.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은 79점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빈티지 파티나나 이런 것들도 디자인이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들면 16, 16 나오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17, 17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냥 이번 시리즈는 다 17 나올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하죠 느낌이. 네. 지금 뭐 사실 그 디자인 점수는 뭐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가 너무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3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도 그렇게 까지긴 힘들거든요. 그거는 전문가가 까야지 그렇게 까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19, 20 나오는 거고 네. 이건 한 17, 17 거의 네, 고정 점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79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햇 레몬 페이드였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체리티 버스트로 바로 똑같은 기어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9 끝났어요. 네, 259 갑니다. 네. 259.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